그래서 애들이 끝에는 제가 그 생활기록부 성적 비교 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성적 비교 탭 써보신 선생님 진짜 좋은 거예요. 그 당장 내일 가셔서 네이스 성적 비교 들어가서 성적 비교 이렇게 탭을 한번 보세요.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지난번 성적보다 지필 평가가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다 나와요. 다시 한번 성적에서 비교에다가 무엇을 입력하세요? 플러스 1 입력해 보세요. 선생님의 날개 타는 겁니다. 그러면 지난번 지필 이전의 지필 평가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다 반별로 쭉 목록이 나옵니다. 제가 마지막 해에 얘네들하고 이것을 한 학기 수업을 하고 7월 달에 전 8월에 명퇴했는데 그때 플러스 1로 해보니까 모두 16명이 성적이 1점 이상 올라갔어요. 16명이. 그런데 놀랍게도 15명이 하반이었어요. 하반 아이들이 지필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겪어보신 선생님만 알아. 얼마나 그 일이 힘든 일인지. 근데 학년 전체에서 성적 올라간 애가 모두 16명 뿐이었고, 그중에 15명 뿐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, 아, 이렇게 하면 하반 애들에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나왔고, 오늘 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문법 패턴.